들어. 들어버려. 이제 알 텐데 무슨 과자고? 에? 아니요, 저 반장 안 합니다. 아, 무슨 과자고 하네. 아니 왜 게임 시작됐어? 몰랐으니까 쟤들이 핵전이 너무 많잖아 지금. 아 진짜 너무 많네. 뭐해도 뭐해. 야, 뭐 그래서 뭘 알고 싶냐? 아 근데 메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알 수 있음? 누워 있는 거 못 맞추던데? 그거 라인 망치에 누운 거 못 잡던데? 그러니까 그게 종류가 있는데. 세트 앉았다 일어난 구분 세팅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음?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는 그게 돼. 아 중국 메모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인식이 돼요? 네, 그게 돼. 근데 레벨 300짜리면 그러면 아이디가 산 거임? 그런 것도 있고. 키우던 거? 중국 애들이 몇 명 있어. 아 대리해 달라고. 아 어. 나는 그냥 나는 핵쟁이 대란 대란 하지. 아 근데 아전전 시즌 전전 시즌 보니까 대리해 달라고 준 거네. 아 근데 왜 무빙 핵은 안 나옴? 에임 핵밖에 안 나옴 왜? 나한테 묻지 마라. 무빙 핵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국내에서 핵 만드는 건 아니긴 아는 건 아는데 왜 안 나옴? 그런 거 나와야 이제 좀 블리자드가 어? 지금 개발한 것 중에 그거 있음 유체 이탈. 아 그건 봤는데 그건 실제 게임에서 쓰는 건 못 봤는데. 당연하지. 그러니까 실제 게임 쓰면 당연히 그건 빼박 그냥 클라이언트 변조라서 완전히. 이것도 클라이언트 변조해? 아 그것도 변조인데 그거는 심각하잖아. 심각한 캐릭터가 심각하잖아 그거는. 지금 그러니까 서든에서 서든 핵쟁이들이 몇 명 오버치로 넘어왔는데 서든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여기다가 많으면 다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막 탄창 장전 없이 막 어 공속 막 이런 거 밀리고 그런 거 말고 자유 시점이나 아... 방패핵 그거 저번에 그 방폭핵은 있던데. 아 그 방폭핵은 그냥 그건 그냥 서버 불안정이. 그걸 그냥 핵쟁이한테 뒤집어 씌우니까. 아 그래? 근데 이제 그거 뭐냐 중국 거는 자기가 쏘고 싶은 걸 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쏘고 싶은 거. 메모리는 자동 타겟팅. 메모리는 그 시티는 우선순위로 그냥 자동으로 타겟팅 해주는 거고 중국 핵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쏠 수 있는 범위 뭐라고 해야 되지? 자기가 에임 가 있는 범위 근처 위주로 조준되는가 보네. 그러면 알아서